투명이 뭐가 좋았어요? 제 이게 마사지기인데요. 저건 진짜 난 여배우들 말고 두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없어요. 아 진짜요? 어 뿌듯하네요. 제가 이거를 얼굴에 그 붓기가 너무 심해서 너무 고민이었어요. 멤버들이 이거를 왜 샀냐는 식으로 야, 진짜 너는 진짜 신기한 거 산다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딱 끽 누르면은 진동이 돼요. 오 돌아가요 그것도? 한번 해드려봐요. 어? 이제 환영 한번 해드릴게요. 어, 보면 벌써 홈쇼핑이잖아. 이게 아침에 너무 피곤하세요. 이제 정신도 차려야 되는데 이제. 오, 얘 좋다. 진짜 진동이라 더 좋다. 이렇게 딱 오. 하고 이제 이게 뭐 어떻게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지. 얼마예요? 3만 원. 막 요즘 옆구리 라인 이런 데 있잖아요. 오, 좋다. 이런 데 라인이랑 허리도 좋고 이제 귀도. 귀는 왜요? 귀는 왜요? 표정이 안 좋아요. 그러네요. 이거는 SBT 클럽 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면 귀는 온몸에 신경이 들어있어요. 맞아. 허리가 안 좋아도 귀가 아파요. 이게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. 얼마예요? 아! 아파요, 아파요. 아, 안 좋으신 거예요. 아, 나 지금 이거 지금 학생 중생 아니 여기 잡힌 거 처음인 것 같아요. 학생 중생 이렇게 당기시잖아요. 네. 저는 살짝 이렇게 아, 그러니까 아픈데 이거. 비벼주는 건데 요,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귀도 자주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. 아, 근데 또 귀 만져. 이거 맞아요, 이거 맞아요. 진짜요. 본인한테 딱 맞는 걸 잘 샀네요. 네. 어, 불러. 진짜 얼마예요? 이거 80% 세일 하더라고요. 잘 샀네. 그리고 다음은요? 네, 원우는? 저는 이제 트레이닝복인데요. 트레이닝복? 제가 원래 편한 걸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공항 같은 데도 트레이닝복 입고 자주 가고 그러는데 광고를 원래 했었어요, 트레이닝복. 그래서 그때 이제 광고를 할 때 받았던 트레이닝복을 그냥 들고 나왔어요.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어. 이템인 거야. 그래, 아니 한번 입는 거 한번 보여줘요, 아, 네. 그러면. 아직 기회가 있는 거니까. 나 솔직히 말해? 나 솔직히 말해? 이거 내 거야, 이거 내 거야. 이거. 내 건데 내가 잃어버릴 때 방송 오듯이 나한테 빌려준 거야. 이거. 이게 사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트레이닝복을 들고 나오고 싶은데 제가 또 이 트레이닝복이 없는 거예요. 이사를 하면서 없어져가지고 정말 뻔뻔하게 잘 봤어. 본인의 소중한 물건은 그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. 나한테 값어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. 정리하셨어. 솔직히 아 귀 한쪽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. 나는 저게 이해가 안 되고 아, 나 저게 인정이 안 돼. 왜? 아, 이래도 아, 본인이 이거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겁니다. 포장 계속.